내가 전에 회사 동료 아베 씨 이야기한 적 있지. 담배를 핀다는.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요새 기운도 없는데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자고 날 불렀어.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눈만 감으면 그날 일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 그냥 나가버렸어. 그리고 술도 못하는 주제에 완전히 취해버렸지.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베 씨는 담배를 한 대 피웠어. 다 타버린 꽁초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갑자기 아베 씨가 날 끌어안더니 벽으로 밀쳤고 내가 발버둥 치자 내 얼굴이 되었어. 그 순간 깊은 곳에 묻어뒀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. 흘러넘치는 기억과 함께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. 아베 씨는 소리를 질러대는 날 두고 그냥 돌아가버렸지. 이제 눈을 감지 않아도 그날 일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. 창고 안에서의 일도. 가즈키가 목마를 태워줘서 창틀을 붙잡고 몸의 중심을 옮기려는 순간 어떤 강한 힘이 날 붙들었어. 가즈키가 내 허리를 붙잡고 창틀에서 끌어내린 거지. 가즈키는 갑자기 날 끌어안더니 치마 속에 손을 넣고 바닥으로 떨어뜨렸어. 난 미친 듯이 저항했어. 하지만 담배 냄새를 풍기는 가즈키의 몸은 내 힘에 꼼짝도 하지 않았어. 난 생각나는 모든 용어로 가즈키를 비난했어. 그랬더니 가즈키가 내 얼굴을 힘껏 때렸어. 아,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. 그러다가 손에 닿은 감목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휘둘렀어. 가즈키가 몸을 뗀 뒤에도 몇 번 더 휘두르다 머리를 때렸어. 가즈키는 털썩 무릎을 꿇었고 그때 내가 한 번 더 내리쳤어. 나였어. 나였던 거야. 가즈키를 죽인 건. 마리코!